식당에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밥이. 아니 근데 아 제가 다른 건 뭐 모르겠는데 이전 아나운서 요리 솜씨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놀러 갔다가 김치죽을 얻어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김치가 막 살아서 걸어 다녀요. 기적이라니까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KBS의 대표급 장금이 아나운서 그렇죠. 이지연을 시선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장금이는 여기 누님이시네요. 딱 알겠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아 아니십니까? 그렇죠. 아 저는 근데 처음에 딱 보고 알았어요. 네. 요즘 요리 잘하는 남자가 대세거든요. 예, 셰프. 맞죠? 제가 본 게. 들어봅니다. 아, 옛날에는 좀 여러 그런 셰프 먹이 좀 종사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은 제가 양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예. 후유증으로 CRPS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RPS면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굉장히 괴로운 아주 통증이 심한 네, 저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양쪽 손이 그러신 건가요? 예,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아기 낳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고 사고로. 그러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전기톱으로 이렇게 손을 자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어떻게? 쇠꼬챙이로 이렇게 찌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지지는 것 같은 그 통증이 계속 24시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일상생활은 뭐 그러게 말이에요. 생활이 식사도 그러시고. 예, 네, 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많은 부분을 누나가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누님이 밥상을 직접 차려서 항상 동생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렇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 팀이. 아 예, 밥상은 병원에서 나오는 밥이고요. 아 계속 병원에 계시는군요. 예. 제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예. 누나가 먹여주는데요. 예. 누나도 뭐 가정 생활이 있고 또 예, 식구들이 있으니까 24시간 저를 케어해주 못하니까 예. 병원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나 예. 이렇게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신 이렇게 먹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저 밥을 먹여주시는데 먹여주시는 분들마다 다 스타일이 틀리세요. 네. 아 반찬을 뭐 어떻게 떠주시는 게 다 그렇게 도와주셔야겠죠. 다르신가 보네요. 예. 반찬 이렇게 나오면은 예.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만 저에게 아무래도 아, 봉사자 예. 여러분 되게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위주로 떠서 예. 아니 그러면 그 참나 이거 먹고 싶은데 저걸 왜 안 떠줄까 싶은 반찬이 뭐가 있었어요? 예, 매일 그런 게 한 가지씩 있는데요. 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미역을 이렇게 데쳐서 초장 이렇게 찍어 먹어요. 아, 예, 맛있죠. 제가 야채를 좋아해서 되게 좋아하는 건데 본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끝까지 안 먹여주더라고요. 네. 야. 그리고 뭐 아침에 이렇게 막 병원에 있으면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목이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이 마른 상태에서 국이나 물을 먼저 먹여줘야 되는데 밥을 김에 싸서 이렇게 먹여줘요. 그럼 목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귀천장에 딱 붙죠. 네. 김이. 그거 붙으면 하루 종일 이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짜장면을 이렇게 시키면은 네. 짜장면을 다 먹을 때까지 단무지를 안 줘요. 어머나? 잊으셔서 그렇잖아요. 우리 뭐 먹다가 밑에 숨겨놓고도 다 먹고 나서 찾고 이러는데. 아니 그거 얘기 그러니까요.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난 단무지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이 정말 그 좋은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는데 제가 네. 이렇게 해달라 그러시면 불편하시고 또 그럴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 그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방송 나오셨으니까 예, 감사 인사라도 전할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김옥수 누님 그리고 박명신 간사님 그 외에 또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누님도 그러면 동생께 한마디 네, 좀 해주세요. 저기 말 끝까지 용기 잃지 말고 차려준 밥상 저기 말 혼자서도 잘 먹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응원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그야말로 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 아마 일어날 거고요.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저희 무대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 오누이 남매군요. 남매 노래 듣겠습니다. 1580일의 5번 밥상의 기적팀입니다. 네. 윤태규의 마이웨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돌아다 볼 것 없네 정말
느꼈었는데 내려다볼 곳 없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그 많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들어가는 날까지 앞에서 무릎 꿇고서 보기도 하려 했어.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무작정 찾으려 했어.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그 많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쓰러진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보는 거야. My I'm not afraid.